안녕하십니까. 여기는 지금 덩굴 식물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요. 이 덩굴은 청미래 덩굴입니다. 뿌리를 토봉룡이라고 하죠. 또이 덩굴은 이렇게 여러 줄기가 이렇게 꼬여서 얽혀 있는데요. 이게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약초입니다. 이 덩굴이 댕댕이 덩굴입니다. 제가 며칠 전에 새모래 덩굴을 소개했었는데요. 새모래 덩굴과 같은 반기과 식물입니다. 겨울이면 새모래 덩굴은 지상부가 말라서 없어지는데, 이 댕댕이 덩굴은 살아 있습니다. 덩굴 나무라고 할수 있습니다. 네, 댕댕이란 말은 옹골차다, 다부지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. 이 덩굴이 아주 질깁니다. 질길 뿐 아니라 아주 그 유연성이 아주 좋은데요. 그래서 바구니 같은 것을 만드는 재료로 써왔습니다. 이러한 줄기의 특성으로 댕댕이란 이름이 유래가 됐습니다. 이 댕댕이 덩굴도 독성은 좀 있지만 어린 수는 나물로 이용합니다. 잎이 나면 덩굴 모양이 아주 이쁘고요. 또 잎도 후육질이고 두껍습니다. 황백색 꽃이 좋아서 파고라 같은 데 올려 심으면 관상용으로 아주 좋은 식물입니다. 이 댕댕이 덩굴은 혈압에 좋고요. 풍으로 인한 각종 마비 증세, 통증, 비만 등에 좋은 약재입니다. 네, 이 댕댕이 덩굴은 뿌리를 주 약재로 이용합니다. 뿌리를 좀 캐봤는데요. 이게 댕댕이 덩굴 뿌리 모습입니다. 이 뿌리를 주약재로 쓰지만 덩굴과 열매에 잎도 약용할 수 있습니다. 약재로서 생약명은 이 뿌리를 목방귀라 하고요. 줄기와 잎을 청단향이라고 합니다. 이 목방귀 맛은 맵고 쓰며 성질은 따뜻합니다. 이 목방귀는 혈압강화 작용이 뚜렷한 약재입니다. 고혈압을 치료하는데요. 임상보고에서도 혈압을 내리며 관상동맥 질환을 치료하는 효능이 확인되었습니다. 이 목방귀는 또한 풍사로 인한 각종 질환에 좋은 약재로서 반신불수, 뇌이열, 안면신경마비, 수족경련, 팔다리가 오그라들며 아픈 증상 등 각종 마비 증상에 효능이 있습니다. 풍습성 심장병에도 효과가 있습니다. 네, 이 목방귀는 또한 신장과 방광, 요로계통 질환에 탁월한 약효를 가지고 있습니다. 급성 신우신염, 요로 감염증, 방광염, 방광에 물이 고인 증상, 오줌 소태 등 소변 보기가 어려운 증상, 방광 결석에 효능이 있고요. 소변을 잘 나가게 하고 부종을 없애줍니다. 이 목방귀는 풍습성으로 인한 관절염, 관절통, 만성 요통, 신경통, 근골 동통 등 각종 통증을 없애주는 효능이 있는데요. 이 목방귀에는 신오메닌이라는 천연 모르핀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극심한 진통에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. 또한 최근에 한방에서 이 목방귀를 비만 여성들의 비만 치료제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. 이 목방귀의 뛰어난 이뇨 작용과 부종을 없애주는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. 네, 그 외에도 이 댕댕이 덩굴 목방귀는 위장과 비장을 튼튼하게 해줍니다. 근육과 관절의 류머티즘, 토사광란, 안질, 피부염, 부스럼과 웜, 각기병, 부인과 질환, 독충, 해독, 파상풍, 우울증, 해열 등의 효능을 가지고 있는 뛰어난 약재입니다. 이 댕댕이 덩굴 이용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. 줄기와 뿌리를 말려서 쓰는데요. 잎과 가을 열매도 약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하루 기준 말린 약재를 이 뿌리는 6 내지 15g, 줄기와 잎은 6 내지 9g을 달여서 복용합니다. 10일 이상의 장기 복용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. 봄철 어린잎과 수는 데쳐서 나물로 이용하고요. 줄기와 뿌리를 발효액이나 담금주를 담가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. 여러분, 오늘 댕댕이 동굴 소개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